예,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정치 참여 선언을 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디 최재형 원장께서 이 무도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는 길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실현하시기를 우리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정치는 권력을 획득해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고된 작업입니다.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고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모두의 기대와 박수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국민의힘과 함께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최재형 원장께서도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우리 당은 도와드릴 것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약간의 불이익 또는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주자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라도 나서서 그것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대선 경선 준비위원회가 발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또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반드시 후보자들의 전원의 동의를 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당외의 주자들에게도 반드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고형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해야 할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여 어떤 제도가 후보자를 상처내기 또는 무한공격의 싸움판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